아버님은 웰다잉을 배우러 다니시죠? 네. 돌까지. 아, 그 우리 이제 그 시간쯤 돼서 이제 웰다잉도 좀 하려고요. 웰다잉. 네. 잘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잘 떠나는 것도. 우리는 이 지구별에 소풍 왔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애리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모르세요? 소풍. 소풍 같은 애들.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네.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래서 이왕 소풍 온 거, 소풍 온 마음으로 중국에 살다가 떠나간다는 거죠. 천상병신 아시죠? 천상병신. 네, 천상병신이 네, 기천이란 시에서 이렇게 했죠. 네, 소풍 끝나는 날, 나 웃으며 돌아가리라. 소풍 끝나는 날. 네, 소풍 끝나는 날. 네, 소풍 끝나는 날. 언젠가는 우리는 소풍 끝나는 날이 오겠죠. 소풍 끝나는 날이.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태어날 때는 내가 울고 주위 사람들이 막 기뻐서 웃었어요. 떠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떠나갈 때는 나는 웃고 떠나고 주위 사람들은 울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누가 많이 울어요? 가족. 딸들이 많이. 아이고 우리 엄마가 돈도 없는데 수학여행도 보내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막 엄마의 추억을 막 되새기면서 막 울잖아요. 그럼 막 상승효과가 이렇게 하면 더 울음이 나와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한 3년을 울고 다녔어요. 진짜 3년. 운전하다가도 막 그냥 격해져가지고 막 그래서 막 차 세워놓고 막 울고 막 어머니 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고생 많이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웰다잉 되면 우리 또 두 분이 또 또 팁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웰다잉에 대해서. 웰다잉에 대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츠하이머 치매. 우리 미나상 읽어주세요. 알츠하이머 만성 진행성 비가역적 아인 노질환 치매의 60교 주로 60세 5대 이상 발생 기억과 인지의 쇠퇴 뇌 기능 장애. 네 여러분, 가역적이란 말이 있고 비가역적이란 말이 있어요. 가역적이란 말이 있고 비가역적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마라톤에서 몇 킬로미터예요? 마라톤이 몇 킬로미터인지 정답 누가 되겠어요? 네? 42.19. 네? 42.19. 7까지 다 맞추네. 치매 없어. 치매 안 걸렸어요. 반 한 점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영어로는 리커버. 일본 말로 뭐라 그러죠? 회복한다는 말 뭐라 그러죠? 하이. 하이. 하이 후쿠. 회복. 회복이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딱지가 앉아가지고 낫잖아요. 그리고 골절이 생기면 다시 가물잖아요. 붓고.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걸 가역적이라고 그러고. 비가역적은 뭐예요? 계속 간다는 거예요. 계속 나빠진다는 거죠. 계속 나빠진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바로 비가역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치매가 생기면 계속 나빠지지 회복되지는 않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알츠하이머 치매 원인. 해마가. 해마가 망가져가지고. 해마는. 역시 제가 오늘 카톡에 좀 해마에서 올렸더니 바로 힌트를 주니까 기억하시네. 네, 건망증이에요. 네,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가 뭐라고요? 이상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에 의해서 뇌세포가 파괴되는데 가장 먼저 파괴하는 기관이 어디라고요?
해마. 해마를 먼저 파괴하자는 거죠. 그래서 해마는 뭐라고요? 입력장치예요. 입력장치. 입력장치가 망가지면은 입력을 못해서 특히 단기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한 까먹는 단기 기억. 그래서 이 치매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아,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암보다도 치매를 더 무서워한다는 거죠. 암보다도 치매를. 자, 우리 회장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정태생리 뇌의 병리학적 특징 1. 신경원 섬유 덩어리와 아밀로이드 반응 과잉.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데 중요한 해마와 관련된 뇌의 부위에서 발견. 네. 이러면 정상이잖아요. 눈은 정상인데 이렇게 베타아밀로에 의해서 파괴된 눈. 뭐 아직은 정말 그 알츠하이머 치매된 그 특효약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서 이렇게 발견된다는 거죠. 세포의 무덤이 돼가지고. 자, 충분히 읽어주셨습니다. 네, 병리학적 특징. 건강한 신경원의 유지를 돕는 타우라는 단백질이 비틀어지고 엉켜서 뉴런 안에서 덩어리가 형성. 세포의 주인과 뉴런의 대화.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증상 유발. 네. 그래서 타우라는 단백질이 엉키고 뒤틀려서 뇌세포가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치매의 가장 위험인자가 뭐죠, 여러분? 위험인자가. 저 역설적이게도 나이라는 거예요, 나이. 아. 나이. 뭐 65세, 70세까지는 뭐 이렇게 6명이 한 명, 10명이 한 명, 80세는 4명이 한 명이 치매 걸린다. 노화, 노화라는 거. 그래서 치매는 82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베타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 생기지만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뇌세포가 파괴되는데 뇌세포가 파괴돼서 일어나는 증상이 바로 치매인데 82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물 복용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물도 뇌세포를 파괴시킵니다. 네, 약물도. 심지어는 뭐 파마약, 허마약, 그다음에 뭐 염색약. 염색약 같은 거. 염색약 같은 경우도 우리 피부에 흡수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오죽에 쓰면 패티킴이 염색하기 싫어서 은퇴한 거 아시죠? 아. 네, 패티킴이 계속 염색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은퇴해가지고 지금은 백발로 다니는 거 아시죠? 백발로 다니잖아요. 패티킴이. 아. 가을이 되면 패티킴 노래가 많이 생각나죠? 무슨 노래가 생각나요? 갑자기면 네? 가을이 남기고 오늘 간 사람. 아. 네, 뭐 처음 막 이런 제트킴이 참 노래 많이 불렀는데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